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영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 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말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문명론적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길 아니야, 너를 내가 설계도로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니 그 길로는 가지마 라고 하시며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운명론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병폐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끝에서는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깨지고 인생이 붕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궁지에 몰아 넣으시고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모험조차도 못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은 자연 심리상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정해놓으신 그 길, 그 하나만을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무당이나 점술가를 찾아가서 복채를 내고 묻는 이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내 인생의 길이 어디가 맞는지 찾으려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준엄하고 무섭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정된 시간부터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비루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시험에 끝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되고 부정된 생각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하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계획과 선물을 가지고 계시며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징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일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분이 가진 거룩한 본질의 깊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두고도 하나님의 뜻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다리면서 내 속 안에서 불같이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인간적인 바람이거나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서 식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일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취하시고 반드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일치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십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 실패를 맛본다 하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창조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면 일어나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용기와 능력까지 같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지쳐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용기야 용기를 가져라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면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변방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일치하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여호수아처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얻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손에 돌을 쥘 때가 있고 돌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아무리 뜨겁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므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용기를 생기게 하셔서 일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희생적인 순종에도 기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그 어린 아기를 열 달을 품고 있다가 낳는 그 산고의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고통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귀한 희생적 순종을 기뻐함으로써 아름다운 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다가올 그 큰 기쁨 때문에 크게 참으실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희생 있는 순종에도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뜨거운 소원을 우리 자기 마음에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맞으면 용기를 주십니다. 셋째, 희생적인 순종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손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개인과 가정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손잡는 2023년 남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떠난 이는 그토록 바라던 오늘 아침이었을 텐데 우리들은 이 아침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미국 선교 방문 중이신데 귀국하는 토요일까지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서은주 목사님의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길도 지켜주시며 또 질병, 암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향기나는 나무교회 이진숙 사모님의 큰 암 덩어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의 감기로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두루 살피시고 몸에서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와 선교회 또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인시로법 모든 변호사님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하늘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세계 3만 해외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 국내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75년 분단된 북한을 돌보아주시고 하나님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교육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안 무너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아버지 거룩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휘감는 모든 전 세계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와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응답해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